그 국공학번이고요. 그리고 신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에 여기 성종교회 부교자로 와서 지금까지 이제 2017년까지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. 목회의 기반이 액체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이 목회라는 게 이성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. 그 뜨거운 가슴을 얻을 수 있는 그 감성적인 부분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없는 부분이 이게 장점이거든요. 자연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가장 좋은 신학대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별만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밤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자욱한 안개까지 껴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찬양하면 마치 그 예수님의 품에 앉은 것처럼 그 기타 들고 밤 별빛을 보면서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많고 또 다락방도 있잖아요. 거기도 그렇게 좋아요. 제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앉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너무 많아요.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많이. 그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만큼 단독 목회 때나 일반 목회 때나 선교할 때 그 이상을 못해요. 저는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잘 할 줄 몰랐어요. 근데 거기서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. 거기 옆에 선배님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.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산에서 기도했거든요. 잊을 수가 없고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성령이 임하고 뭐 각종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성적이던 사람이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. 내 인생에 그때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.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액추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 아들도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. 거기 보내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. 왜? 내가 경험해봤으니까. 첫째가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. 다양하게 그분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영어 예배. 뭐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어떻든 그 영어 예배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거나 또 아세아에 대한 거나 그 복음화에 대한 거 그런 거가 그냥 꾸준하게 볼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예, 그러니까 선교면 선교, 목회면 목회, 동기들도 보니까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졸업을 했는데 또 목회를 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방송국에 들어가서 또 사역도 하시고 연애 쪽으로 가서도 또 사역도 하시고 참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선배님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끌어가시더라고요. 난 비전의 빛자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비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들어와서도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상의 신학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.